9인치 네스의 네. 게이브업 리액션을 한번 찍었는데 난 사실은 그 9인치 네스 비디오가 좀 독특한 게 많잖아요. 네. 막 기괴하고 무섭고 막 근데 그 약간 그것도 좀 그런 게 나올 줄 알았어. 그 연주만 계속 나오니까요. 조금 평했어. 좀 아쉬웠던 거야. 근데 나는 좀 나는 개인적으로 타격감이 조금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뭐예요? 모빌. 스튜디오.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다운워드 스파이럴 그렇지. EP 브로큰이 나왔던 장소입니다. 그렇죠. 나인치네이스 스튜디오예요, 거기가. 나인치네이스의 네. 앨범이 제작된 스튜디오인 거죠. 그러니까 그 트렌드 레즈너의 거주지이자 스튜디오인 거예요. 거기가 그 유명한 그 영화 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집입니다. 아, 그 집이? 예, 예. 아, 그 끔찍한 그 살인이 일어났던 사륙 현장이 있었던 살인도 아니야, 그 사륙이지. 샤론 테이트가 죽었던 장소입니다. 그 자리. 그 네. 장소가. 예. 네. 근데 거기에 네. 산 거예요? 거기서 트렌드 레저너가 들어가서 산 거예요. 트렌드 레저너가 소유주인데요, 나중에. 처음엔 임대를 했다가 소유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불길한 기운 때문에 실제로 트렌드 레저너가 철거를 했답니다. 네. 그 집을. 예. 네. 거기서 살다가. 네. 아니, 이거는 그냥 죽어도 보통 끔찍하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 네. 네. 자, 그럼 그 집에서 네. 아까 말씀하신 로만 폴란스키와 네. 그 아내였었던 샤넌 테이트 요거 잠깐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사람들이 뭐 그 집이 뭔데? 로만 폴란스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영화 그 유명한 영화 피아니스트의 감독이고요. 그 악마의 씨. 네. 또 그 유명한 영화 차이나타운. 네. 거장입니다. 네. 근데 로만 폴란스키 자체가 굉장히 좀 어그로가 있는 인물인 게 뭐냐면은 그 아동 성폭력 혐의로 지금 프랑스에서 살고 있죠. 현재 그렇죠. 진행형인 거죠, 사실은. 네. 미국으로 오면 체포가 됩니다. 네. 지금도. 근데 너무 죄질이 너무 안 좋던데.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 영화에서는 거장이지만 정말 나쁜 놈 개새끼입니다. 사생활에서는 네. 네. 아주 미성년자인 어린 친구가 이 뭐 어떻게 파티 장소에 같이 있었었대요. 네, 잭 니콜슨 집에서요. 잭 니콜슨. 차이나타운이 성공한 이후로 잭 니콜슨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거기서 약을 먹여서 그 13살짜리 소녀를 13살. 예, 소녀를 강간을 했습니다. 근데 13살 소녀는 거기 왜 가 있던 거야? 그때 미국 문화가 뭐냐면 홈파티에 어린 고등학생들이 알바를 하로 왔었어요. 아~ 이 접대 이거 서빙. 잔일. 아, 그래요?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럴 그게. 수도 있다. 아. 미국에서 홈파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 네. 여자아이를 뭐 폄하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파티에 그렇게 잭 니콜슨 집에 13살짜리 소녀가 있었다니까 조금 그, 지금 우리의 거? 상식으로는 아,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당시에 홈파티에서 알바비를 벌려고 그 고등학생을 많이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남자애든 여자애든 베이비 시터도 다 그런 나이대잖아요. 16살, 17살 나이대잖아요. 예, 그런 개념일 거예요 아마. 아무튼 걔를 약을 먹여가지고 해롱해롱 할 때 강간을 하고 저기 이제 체포력이 떨어지니까 아 체포가 됐었어요. 근데 잠깐 보석 나온 사이에 프랑스로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좀 오래 할 게 아니라 아, 그런 성폭력이 있는 이제 로만 폴란스키가 그 일을 벌이기 전에 악마의 씨의 영화를 히트를 시키고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원래 유럽에서 활동하던 감독인데 이제 샤넌 테이트와 결혼을 해서 이제 캘리포니아 비버리 힐스 고급 주택가에서 살다가 로만 폴란스키는 런던으로 잠깐 일을 간 사이에 샤론 테이터가 제이시 에브링이라는 옛날 애인을 불러가지고 아~ 그리고 로만 폴란스키 남편의 친구 제작자 그 내외를 초대를 해서 홈파티를 열고 있는 상황에 찰리 맨슨이 사주를 한 수잔 애킨슨이 일당 4명이 와가지고 이제 그 도륙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아까 그 집에서 왜 어떻게 알고 오게 된 거예요? 그 근데 잠깐만 우리가 찰리 맨슨이 살인마라고 하는데 찰리 맨슨 어떤 사람인지 살짝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히피요. 히피. 그러니까 마약을 하러 댕기는 히피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그 그런 살인 행각을 잠깐만 그 공동체에 대한 그 교주로 될 수가 있었냐면 그게 바로 음악입니다. 락앤롤이에요. 락앤롤로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그 히피들 사이에서 음악을 해가지고 여성 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찰리 맨슨이. 네, 찰리 맨슨이. 그래서 그 추종자를 또 만들어요. 이제 거기서 어떤 그 종교 집단 같이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빠순이들을 끌어모아서. 예. 네. 말하자면.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라고 아시죠? 네. 그 테이킹 우드스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완 감독의. 네. 그 영화를 보시면은 거기 그 히피 집단들이 막 놀러 오는 게 막 나와요. 그 장면이 나와요. 같이 약발로 댕기고 전국을 순회하는 애들인 거죠. 그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해서.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했던 그 찰리 맨슨 집단이
캘리포니아로 넘어온 겁니다. 캘리포니아로 처음에 넘어왔을 때 그 아까 비치 보이스의 그 드러머 데니스 윌슨 집에서 처음에 살게 돼요. 그게 어떻게 살게 됐냐면 처음에 음악을 자기는 하고 싶으니까 살게 되는데 그 히치하이킹 하던 그 찰리 맨슨 밑에 그 여자애들 히치하이킹 하다가 너무 이쁘니까 찰리 맨슨으로 소개시켜줘가지고 안 그래도 찰리 맨슨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 연줄로 해서 그 음악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비치 보이스 집에서 살게 그 데니스 윌슨 집에서 살게 해줬대요. 데니스 윌슨이 왜 살게 해줬을 것 같아요? 예뻐서? 아니죠. 예쁜 여자들을 그 공당치의 여자들이 21명인가 되는데 그 여자들 다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데니스 윌슨이 난교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음악적으로 만난 친구가 아니라 섹스를 위한 마약과 섹스를 위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찰리 맨슨 그 집단 공동체 그 데니스 윌슨 집에서 살다가 데니스 윌슨 집에서 결국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된 거는 찰리 맨슨이 더 이상 음악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데니스 윌슨이 그 비치 보이스를 소개시켜줘갖고 비치 보이스 그 제작자들도 소개시켜주고 이제 음악계 그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데 뺀지를 먹어요. 왜 뭐 별로였나? 음악이 별로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비치 보이스가 사실 찰리 맨슨이 곡을 표절도 해요 나중에. 아 야치네 형님들도. 네 찰리 맨슨이 재능이 있었답니다. 기타를 꽤 친대요. 근데 현실은 뺀지를 먹었다. 현실을 뺀지 제작자가 아 저런 애 키우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약하지. 그리고 그게 사람이야? 그 여자들 데리고 다니는 그 교주 같은 애를 음악가를 시킬 리가 없잖아.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힙합이 왜 다 갱스터들이 왜 레이블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왜 그 그런 레이블 데스로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유명한 EMI라든가 왜 걔네들이 왜 처음부터 안 했는지 아세요? 갱이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치, 다루기가 어차피 어렵고.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갱들이 자기들이 레이블을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힙합이 다 갱들의 레이블이 된 거예요. 배드보이 레코드니 데스로우라든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찰리 맨슨도 그러니까 제작자가 벤치를 놨겠죠. 이제 스판 목장으로 가요. 스판 목장주가 또 뭔 목장? 스판 목장 스판 뭐... 주인이 이름이 스판이에요. 스판이라는 주인의 목장으로 가요. 그 목장 역시도 그 처자들을 이용을 해서 마음대로 난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장에서 살게 해줘요. 그 이야기가 영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하나도 없어요. 이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라는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지는 없는데 스판 목장 주인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배우예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옛날 전설의 그 TV 스타였고요. 브래드 피트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그 스턴트맨이었어요. 스턴트 대역. 근데 얘네들이 그 사는 집 옆집이 로만 폴란스키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찰리 맨슨의 그 사륙의 그 이야기가 나온대요 이 영화에. 그 영화가 그 영화에서 그 이야기는 나올 거고 이제 찰리 맨슨은 이제 그 목장에서 LSD와 또 그 여자들을 데리고 공동체로 있다가 제작자가 자기를 뺀지를 놨잖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사회에 대한 뿌리 나지. 그리고 걔네가 돈이 없잖아. 그 목장에서 아무리 살게 줬더라도 걔네 마약할 돈도 사야 되고 그러잖아. 그래서 강도짓을 해요. 그게 강도짓을 하는 와중에 어디 상점도 그 좀도둑질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찰리 맨슨이 LSD를 갖다가 화가 난 거예요. 수잔 에킨스를 시켜서 애들 몇 명 데리고 가서 그 제작자 집을 습격을 해서 죽이고 와라. 그러니까 음반 제작자. 음반. 로만 나를 뺀지가. 음반 제작자. 근데 그 음반 제작자가 이사를 갑니다. 그 집에 원래 살았다가. 살았었다가. 근데 그 집에 이사 온 게 로만 폴란스키와 샤넌 테이트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 정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터넷에. 근데 또 다른 정설은 뭐냐면은 찰리 맨슨이 사회 불만을 갖고. 마약을 하고 유명인을 하나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게 샤론 테이트예요. 로만 폴란스키 그 집이었대요. 노류가 아예 그냥. 왜 그랬냐면 악마의 씨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로만 폴란스키의 영화. 영화를 영화 그 공포 영화 악마의 씨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악마의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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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제목으로는 로즈마리스 베이비 아기. 둘 다 말이 되네요. 예, 네, 근데 그렇죠? 그 후자가 더 사실이 돼요, 사실은. 자기가 더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작정하고 죽인 거래. 아, 총 몇 명이 죽었었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샤넌 테이트의 전 남자 애인 제이 셰브링 그리고 그 로만 폴란스키 남편의 그 제작자 누구누구랑 그 부부 그리고 한 명 꼬마 애기 그 아까도 얘기했던 홈파티 알바 걔까지 걔까지 다 죽인 거예요. 예, 다섯 명, 네 명이 가서 뱃속의 아기는
까지 하면 6명이죠. 치면은요.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네. 진짜 웬만하면은 그냥 좀 심장 약하신 분들은 이게 글만으로도 진짜 잘못하면 지려요. 너무 그게... 끔찍해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굳이 우리 존자 형님이 말로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끔찍스럽게.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찰리맨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영화 얘기로 갈까요? 영화 얘기로 가보죠. 원스 어폰 어 타임 헐리우드는 그러니까 그 로만 폴란스키를 나는 솔직히 그래요. 그 미국 사회가 좀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원래 네. 보수적이죠. 네. 솔직히 그런 끔찍한 사건을 어느 한 개인의 과거사를 영화로 그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욕, 모욕이에요. 모욕. 그 사람은... 로만 폴란스키 자체가 거장이잖아. 어, 아이, 그 감독으로서 사람... 거장이잖아. 아, 근데 그 사람은 거장 안 붙였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근데 이거를 만들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은 로만 폴란스키가 범죄자이기 때문이에요. 아. 쿠엔틴 타란티노는 이건 매기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아하, 아하. 네가 아무리 뛰어난 감독이라도 넌... 나 솔직히 이런 거 나 소질을 쓸 수 있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아... 그거는 쿠엔틴 타란티노 정도 되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매기는 거래요, 진짜. 진짜 매기는 거야 이거는. 난 과거사잖아요. 너무 뼈 아픈 과거사를 갖다가 영화로. 영화에다 그 소재로 써먹는 거야. 그치, 내 가족이랑 어쨌든 다 죽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 Once Upon a Time이나 헐리우드는 어떤 스포일러도 없어요. 현재까지 개봉하기 전까지. 굉장히 극비에 비춰져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뭐냐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그 브래드 피트가 사는 집 옆집이 샤론 테이트가 사는 걸로 나옵니다. 아... 샤론 테이트가 마고 루비로 나오고요. 아... 네, 아... 네.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다코다 패닝은 수잔 에키슨 역할로 아마 나올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찰리 맨슨 역할로 나온 사람도 있고 어... 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제가 잠깐 그냥 그 퀸텐 타란티노의 그 인터뷰를 잠깐 보니까 네.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이제 뭐 맨슨이니 찰리 맨슨이니 이제 그런 쪽으로 포커스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60년대의 미국 생활상을 1969년 네. 60년대 미국 생활상을 겪은 바를 그대로 보여줄 생각이다. 그러면서 그냥 옆집에 샤론 테이트가 사는 것 뿐이다.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 형 원래 또 이렇게 돌려가기.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나인티네스 이야기로 또 넘어가면 마무리를 가는 겁니다. 네, 이제 그 집에서 찍은 거죠. 그 집에서. 네. 거기서 이제 그 이런 게이복 같은 훌륭한 명작이 나왔다는 거. 위시, 해피니스 슬레이벌리, 클로저. 뭐 이런 명작들이 다 나왔다는 곳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뭐 우리나라에게 이게 상징적인 악령의 집은 없으니까. 아 근데 이런 애군이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런 귀신이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걸 누르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명작이 나오지 않았나도 싶어요. 뭐 영적으로 꼭 접근할 건 아닙니다만. 아니 우리가 그냥 재미라는 얘기인데 에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귀신 들린 집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면 그걸 이겨내는 기가 있는 사람이 그걸 이겨내면 대박이 미친대잖아요. 그치 그런 얘기가 있죠. 있죠. 네. 앙드레 김 뭐 저기 뭐 의상실 근처가 그런 곳이래며. 아, 네. 그 앙드레 김 의상실 길 건너서 그 안쪽에 정말 말도 못한 흉가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앙드레 김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됐잖아요. 한국을 넘어서. 그게 다 그거 다 이겨내고 다 그런. 내가 그 안에 옛날에 내가 약간 신기 있는 여자애랑 사귀었었거든. 내가 그래서 좀 알지. 아. 그러니까 나인티네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그 방식으로 이제 접근했다. 접근을 하면 청명돌파. 내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거 아니까.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런 거 아니까. 솔직히 비즈니스적으로도 그게 득이 되면 득이 될지 실이 될 게 없어요. 왜냐 음악 장르가 무슨 R&B 발라드도 아니고. 나인티네스 같은 인더스트리얼 계열의 좀 무거운 음악을 하는데 찰리 맨슨 뭐 그런 집에서 했다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이버업을 찍는 장면을 마케팅 효과를 위해서도 게이버업을 찍는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그 모든 장비와 그거는 트렌드 레저너가 다 녹음 장비이고. 그러니까 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그 안에 설치가 돼 있었다. 걔 혼자 사는 집이고 거기서 항상 녹음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아 네 아무튼 그 게이버업 비디오를 보면서 이 지금 이제 찰리 맨슨 얘기서부터 로만 폴란스키 얘기서부터 이제 개봉을 할 원스 어폰 인 할리우드 얘기까지 네. 이렇게 좀 연결된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봤습니다. 개봉하는 영화에 맞춰서 나인티네이스 한번 찾아보시라는 뜻에서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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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하실 게 하나 있어요. 뭐 구독 좋아요도 물론입니다만 이제 이 얘기 다 들으셨으니 비디오를 다시 보시면 그렇지. 또 다르게 다가오는 거야. 진짜. 그리고 그 비디오 안에는 그 마릴린 맨슨 꼬꼬마 시절과 그 인더스트리얼 필터 밴드, 필터 필터의 리더가 되는 그 리처드 패트릭 네. 리처드 패트릭의
그 나인이즈 트렌즈 레전드 문화생 시절 네. 그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릴린 맨슨은 그래도 불만이 없는데 리처드 패트릭은 트렌즈 레전드를 죽일 놈으로 알고 있다는 월급을 안 줬다. 아이고 이거 문화생들 월급 줘가면서 써가야지. 이거. 하여튼 저 돈 안 주는 새끼들 제일 나쁜 새끼들이요. 아니 지금 후회하겠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참나. 네. 아무튼 뭐 이런 그 흥미로운 주제의 네. 리액션이든 아니 어떤 주제에 대한 얘기는 또 한번 돌아올 테니까. 네. 말씀해 주시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 존자 타임 너무 좋았고요. 아 우리 저 백스 메탈 친구들도 즐겁게 보셨을 거라. 생각 가져보면 워스 오브 로템 헐리우드를 또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다. 게이버 비디오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